안녕하세요.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백성열입니다. 며칠 전 중국 대회에서 탑8 선수들을 만났는데 이 선수들의 사인을 옥타포스 티셔츠 로고에다가 넣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고 미션을 진행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생활의 달인을 보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신발 커스텀 회사를 했었는데 컨버스 커스텀부터 조던 커스텀도 했었고요. 아나콘다, 리얼 뱀피고 가죽값만 한 40만원 정도 들어요. 판매가는 150만원 정도 했었고요. 페인팅과 스터드 장식을 이용한 커스텀 컨버스를 했었고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연예인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인을 한 장도 안 받았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의 100명도 넘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때 뭐 연예인이나 사인에 관심이 없었어요. 옥태견 씨, 예, 협찬했었고요. 그 다음에 EXID, 예, 당시에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밖에서 일만 하느라고. 그리고 지금 반백살 주니 형님, 예, 지금 유튜버로서 활발한 활동 계속 계시죠. 자, 백성열이 왜 저렇게 변했나 하셨을 텐데 저 당시에는 저렇게 좀 슬림했습니다. 예, 성유리 씨예요. 저 자켓, 예, 저희가 커스텀한 게 맞고요. 차영사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장서희 누님입니다. 한창 한류 스타로 활동하실 때 협찬을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효리 씨고요. 뭐 더 설명 필요할까요? 예, 몇 년 전 이제 틴탑이라는 예, 그룹이었고요. 저 신발 만드는 한 3일 밤샜습니다. 남성 그룹 인피니트도 예, 협찬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 최우식 씨도 예, 신발을 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치타 씨예요. 저거 그때 예, 한정판으로 한 230만원가량 했었는데 저 신발을 예, 만드셨어요. 최고의 가수 중 한 명, 윤준수 씨. 그리고 모델 김진경 씨, 저희 클렉스미스 로고가 저희 브랜드였어요. 예, 류승룡 씨예요. 무슨 이벤트에서 신발 주문하신다고 하셨는데 뭔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컨셉이랑. 그다음에 예,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그때 브레이브 걸스, 예, 브라나이즈 걸스랑 많이 헷갈렸었어요. 자, 그다음에 에디 킴, 다들 아시죠? 그리고 뭐 신화 뭐 모든 멤버 다 해줬고 달샤벳도 했었고요. 그때 신발들은 사인을 받아서 경매로 해서 불우이웃 성금을 썼습니다. 아, 이분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달샵의 공연 때, 뮤직뱅크가 그때 할 때 신었던 통구 컨버스. 그리고 해외에서도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친절하게 좀 보내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나름 이쪽 분야에선 독보적이어서 런웨이도 했었고요. 자, 그 외에도 뭐 개그맨만 10명 넘게 했었고 정말 엄청 많이 협찬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팔씨름 5년차 전업선수를 하고 있고 제가 연예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사인받은 분이 마동석 기사님이시죠. 별로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 탑8 경기를 오게 되니까 마냥 아이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션을 수행하러 갑니다. 자, 첫 번째 레반입니다. 깨끗한 티셔츠에 사인 하나씩 받을 건데요. 레반 실제로 보면 엄청 큽니다. 제가 앞쪽에 있어서 그러고요. 지금 저 팔둘레 말고 팔꿈치 아래 전완근 둘레가 무려 51cm예요. 웬만한 보디빌더 팔보다 더 두껍습니다. 하완이. 사인 해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샤샤샥 해주는데 사실 이제 선수마다 다르지만은 시합 전에 저렇게 사인해달라 뭐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경기력에 지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트루빈입니다. 예, 트루빈 선수 몸도 좋고 머리는 엄청 작아요. 많이 부럽더라고요. 목걸이도 꽤 보세요. 남자예요, 남자. 예, 어쨌든 간에 왼쪽 어깨에다가 사인을 받습니다. 아주 예, 친절하게 세심하게 그려주죠. 고맙다고 하고 자,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 했더니 홍쾌하게 응해줍니다. 팔 정말 두꺼워요. 자, 그리고 또 어딜 갈까요? 자, 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번에 알렉스입니다. 알렉스가 정말 키가 크고요. 지금 저기 사인을 한번 잘 보세요. 사인 말고 뭘 그리고 있어요, 밑에다. 저게 뭐냐면요, 여러분, 알통이에요. 알렉스 선수 정말 유쾌하고 예, 털털하더라고요. 예, 참 정감 가는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엉덩이로 실룩실룩 도면서 또 어딜 갑니다. 자, 옹갈베브 선수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영웅 예, 옹갈베브 선수고요. 사실 옹갈베브 선수는 수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실력적인 부분은 검증을 했지만 이게 좀 성격, 그 느낌 자체에서는 약간의 그 거리감 좀 이질감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온갖 밸브도 조금씩 나이가 먹었는지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정말 팔씨름 선수다운, 이제 프로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온갖 밸브한테 사실 안 좋은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이번 경기를 계기로 해서 그게 사라졌죠. 자, 또 어딜 갑니다. 뿅뿅뿅뿅 어딜 가요? 아이고 깜짝이야. 푸짐한 엉덩이. 네, 푸짐한 엉덩이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선수 뒤따라쳐. 비탈리 선수예요. 자, 지금 비탈리 선수 키도 2m 3cm로 엄청나게 크고요. 저 손바닥으로 제 머리통을 다 잡을 수 있을 정도예요. 엄청 크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비탈리 배꼽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제 가슴에 있습니다. 그 부러웠어요. 손이 정말 컸어요. 정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지금 편집을 해서 그렇지 엄청 돌아다니면서 찾았어요. 없는 선수들도 있고. 때문에 팀브레스는 할아버지예요. 예, 그랜파라는 별명이 있는 팀브레스는 할아버지인데 자꾸 왜 할아버지냐 55세가 그러는데 아, 소개할 때 자기가 그랜파라고 해요. 예, 트루비는 옵티머스 프라임이야. 어쨌든 간에 둘이 얘기하는데 사이에 끼어드는 게 뭐해서 기다립니다. 그걸 눈치챘는지 팀 할아버지가 와서 예, 사인을 해주시죠. 뭐 할아버지라고 해봤자 나랑 20살도 차이가 안 나요 사실. 끝났어 벌써. 사진을 찍는데 참 포스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역시 연륜이 느껴졌습니다. 자, 나머지 선수들을 찾아봤는데 사실 안에서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데 없어. 못 찾겠어. 밖으로 나갔더니 여기서 꼬마애랑 프로드닉 선수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찍어달라고 했지.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손을 잡으려는데 오른팔 경기라기 때문에 지금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원래 손을 잘 안 잡아요, 오른팔을. 지금 보이시나요? 자, 작은 거인 러스탄 바바 해봅니다. 아유, 머리가 조금 비었구나. 같이 나이 먹으러 가는 처지에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러스탄 선수 사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손을 잡았는데 와, 이거 키에 비해서 손이 정말 단단했어요. 자, 이제 다 받았어요. 타베이스 선수들 사인을 다 받았죠. 근데 뭔가 허전한 이 느낌은 뭘까. 아무튼 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크게 빈 곳 없이 뿌듯해하고 있는데 활용정점 뭔가 하나 빠진 느낌. 자, 바로 팔씨름계의 살아있는 전설 존블젠크 선수입니다. 예, 존블젠크 선수의 사인을 깜짝이야. 예, 일본 선수예요. 예, 받고 나서 열심히 돌아오죠. 존블젠크 선수와는 따로 사석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레반 선수는 그냥 탈인간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한국팀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디미트리 실라예브 선수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중국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었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백성열 팔씨름, 한국 팔씨름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